안녕하세요. 리영섭의 현장 루포. 오늘은 김포 골드라인을 타고 김포 솔터 축구장에 갑니다. 김포 골드라인. 아, 매일 아침 김포 여러분 굉장히 고생하시겠습니다. 자, 김포 솔터 축구장 증축공사를 마치고 드디어 오늘 새로 오픈했는데요. 개막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많은 분들이 왔는데 여기가 굉장히 아담하고 축구 보기에 정말 좋은 구장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시민구단이 추구해야 될 방향이 아닐까 싶은데 티켓박스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예, 물론 경기장이 크진 않지만 티켓박스 너무 작고요. 무엇보다도 여기 가장 큰 문제점이 오늘 진행요원이 없어가지고 이게 지금 개판이었습니다. 줄을 서는데 이게 무슨 줄인지도 모르고 새치기하고 이런 거 보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정석 가는 길은 예비군 훈련장 가는 길 느낌이었습니다. 자, 김포 솔터 축구장 역시 시야가 너무나 죽입니다. 축구 보기에 정말 좋은 구장이에요. 부러울 정도입니다. 김포 잔디가 조금 아쉽긴 했지만 어쨌든 어딜 앉아도 축구를 정말 잘 즐길 수 있는 너무 매력적인 곳이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2석인데요. 2석에 앉아가지고 또 축구 보시면 너무 좋고요. 다만 여름에 햇빛을 직방으로 받으니까 너무 뜨거울 것 같습니다. 특이한 점은 김포의 서포터분들도 이쪽에 2석 쪽에 앉아서 응원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W석인데 W석도 보시면 비싼 자리 있죠. 본부석 이런 테이블 자리 여기 위에는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뭐 나들이 오신 분들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맛있는 거 드시면서 여기 햇빛도 가려주니까 이쪽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좋은 게 이 펜스가 유리로 돼 있어요. 투명 유리로 돼 있어야지 맨 앞에 앉아도 잘 보입니다. 어디처럼 감옥 뷰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원정석인데 원정석도 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응원하기 너무 좋은 곳이에요. 오늘 김포의 의미 있는 홈 개막전 부천FC가 집들이 왔습니다. 김포에게는 아쉽지만 오늘 부천이 이 홈 개막전에서 또 승리를 쟁취하게 되었죠. 아, 그리고 전광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야간 경기가 정말 기대되는 그런 구장이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또 와볼게요. 자, 어쨌든 김포 솔터 축구장. 아, 시야 너무 좋고요. 또 여기 풍경 보십시오. 산이야. 아, 그래가지고 이 자연 친화적 벌이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 무서웠지만 어쨌든 축구 보기에는 이만한 구장이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선수들 어떻게 보이느냐 제가 맨 뒤에서 봤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잘 보였습니다. 한눈에 축구 보기 너무 좋았고요. 특히 이제 선수들을 카메라에 담으시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카메라에도 너무 잘 잡혀. 이게 일반 핸드폰으로 찍어도 선수들 확대하면 얼굴 주름까지 다 보입니다. 그리고 이 골키퍼는 맨 앞에서 그냥 대화할 수 있을 정도야. 자, 그리고 반대쪽 골대는 어떻게 보이냐? 물론 멀긴 하지만 잘 보입니다. 예, 선수가 공을 어떻게 컨트롤하는지 슛을 어떻게 날리는지 멀리서도 잘 볼 수 있고요. 뭐 이 정도라고 대충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벤치, 이 홈팀과 원정 벤치 역시 어딜 앉아도 잘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 감독이 심판에게 뭐 항의하는 거, 선수에게 지시하는 것도 생생하게 구경할 수 있고요. 또 우리 선수들 몸 푸는 거, 야, 잘 보이더라고요. 예, 진짜로 어떤 식으로 몸 푸는지도 아주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아, 뮤직에 또 낭만 있다. 예, 어쨌든 낭만 있는 김포 솔터 축구장 꼭 한번 와보셨으면 좋겠고요. 홈팀은 물론 원정팀에게도 정말 추억을 안겨줄 수 있는 김포 솔터 축구장. 저희 부천이 또 예, 결승골 뽑아내면서 또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고 이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김포 솔터 축구장. 아, 낭만이 살아 숨쉬고요. 우리 원정 팬들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승리 쟁취하시고 또 재미있게 축구 보시면 좋겠고요. 김포 여러분 역시 이런 축구장 갖고 있다는 자부심 가지시고 김포 FC도 열심히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포 솔터 축구장. 제가 가본 축구장 중에 제일 좋아. 상암보다 좋아. 김포 바로 서울 편입시켜버려. 감사합니다.